오늘은 전 국민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약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 전에 얘기했던 4월 전기요금 인상 100조에 관한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우선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또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옵니다. 반도체 공장 한 개가 쓰는 전력이 대도시 한 개의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입니다.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답변을 기본적으로 주실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옆에 계신 대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함께 답변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시죠.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보신 영화입니다. 네.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하면 소상공인의 당장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 자료에 또 나오는 환전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이 있을까요? 전력 공급을 원전, LNG, 석탄, 신재생 이 네 가지의 그 에너지원 믹스로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에너지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그 비용과 효율을 다 따져봐가지고 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전력 공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비과학적인 근거 또 월성원전 그 조기 폐쇄에서도 보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원전을 문을 닫는다든지 또 무슨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긴 해야 되겠지만 원전에 대해서 어떤 그 비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원전은 무조건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물론 한전이 탈원전과 또 에너지원의 그 원자재 가격, 국제 가격 등이 변동을 함에 따라서 적자폭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적자폭을 키워가지고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과학과 그 상식에 기반한 그 전력 공급과 가격 그 조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의 전기료 인상이 물론 탈원전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그 틈에 따른 그 전기료 원가의 상승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전기료 연동제 그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원가 인상 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일단은 지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원자재 가격의 그 국제적인 가격 변동을 당연히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 가격 반영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가격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독점 체제인 한전의 그 전력 공급에 대해서 그 가격 결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국가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온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전의 그 적자 폭이 갑자기 늘 때는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던 해입니다. 그래서 국제 그 에너지원의 그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니고 이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원전과 화석원료 등에 대한 그 에너지 믹스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력 공급 원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후보님. 다름이 아니라 전기요금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우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유지의 비급 또는 뭐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게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좀 싸기 때문에 그 덕을 입어서 또 산업이 발전해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올릴 때 그 가격 상승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석유화학 그 공업이 석유화학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주요 5대 수출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이유는 우리의 산업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인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절대적인 가격으로 볼 문제는 아니고 갑자기 전기료를 인상했을 때 미치는 그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이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수화에 관한 정책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뭐 더 얘기를 추가 아까 그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유선 의원님께서는 다행히 이석하신 뒤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산업용 전기요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보통 아시는 것하고 다르게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거용 전기요금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과거에 그 누진제 완화 이런 걸 하면서 주거용 전기요금이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하고 주택용 전기요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싼, 오히려 비싼 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 이런 걸 하더라도
산업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줘서 전기요금을 싸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에는 이제 안정적인 전기와 저렴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우리가 잘 공급을 해서 산업에서 싼 이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정책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